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 인생의 승부처를 정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재미있게 강의를 이끌어갈 저는 컨설팅 업체를 맡고 있는 오경환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오래 사는 시대인데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사람들에게 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100세 시대가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제가 요즘 그 100세 시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한 1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수 있는지 한번 평균 수명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한 80세가량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60세 때 은퇴하고 80세까지 20년간 먹고 살수 있는 의식주 비용만 준비하면 노후는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60세 은퇴하더라도 100세까지니까 약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경제적인 비용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로 병원비, 의료비, 간병비가 급속하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요즘 많은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비용이 먹고 사는 의식주 비용이 아니라 바로 건강에 대한 비용들이래요. 이게 바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이 저성장이 되면 우리 지갑은 두꺼워질까요? 아니면 가늘어질까요? 얇아지죠. 예. 이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은 씀씀이는 지금 항상 많이 쓰고 있는데, 그죠?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고민도 또한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많아졌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씀씀이를 갑자기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뭐 애들이 있어서 뭐 영어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뭐 피아노 학원, 가끔 가다 우리 큰아이가 방학 때만 되면 아빠, 나 필리핀으로 한 2주 동안 해외 연수 좀 보내줘. 그러면 예전보다 제가 수입이 많으면 좋은데 수입이 점점 줄어들면 사실은 보내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또 지출을 확 줄일 순 없잖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 비싼 화장품 같은 거 쓰지 마.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립스틱 하나에 얼마 주고 사?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4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었냐면, 내일부터 여보, 립스틱 4만 원짜리 쓰지 말고 남대문시장 가서 만 원에 10개짜리 사. 그랬더니 와이프가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우리가 수입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지출을 확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바로 부채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채 때문에 고민이 심각해요. 뭐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000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은 역시 뭐냐면 고령화에도 돈, 그다음에 저성장 시기에도 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각각 도사리고 있는 이 위험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잘 해결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멋지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인생의 승부처를 어디서 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100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살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근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극복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극복하지 못하는 위험을 영어로는 danger라고 해요. danger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danger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 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danger라고 써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런데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은 뭐냐면 영어로 risk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덴저 같은 위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덴저 같은 위험을 미리 내가 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되면 리스크의 위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의 위험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위험이에요.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100세 인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성장기예요. 대략 몇 살까지냐면 예전에는 20살까지 봤는데 지금은 한 30살까지 봐요. 왜냐하면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살까지는 보통 성장기 또는 준비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30세부터 보통 한 70세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책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기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는 60세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70세까지로 좀 10년을 연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70세까지는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0세 이후 100세까지 30년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노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크게 성장기, 책임기, 노후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우리 단계에서 위험이 어떤 위험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20, 30대 위험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20, 30대는 사실은 뭐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합니다. 스펙도 많이 쌓고 뭐 토익 공부도 많이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아이들이 많나요? 아니면 취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나요? 취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20대 때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자기의 재능과 역량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능과 역량을 잘 준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종을,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장에 대한 위험보다는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20대 때는 또 뭘 잘해야 되냐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맞죠? 네. 혹시 몇 살에 결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예전에는 결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좀 아이들이 결혼 연령이 늦어져가지고 남자는 뭐 32세, 여자는 보통 30세가 돼 결혼한대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20대 후반이면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어디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20대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30대, 40대는 바로 뭐냐면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내가 정말 20대 때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30대 넘어가고 40대 가면 이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프레스를 받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후배들로부터 뭐요? 실력에 대해서 점점 뭐요? 자리가 위태로운 시기가 와요. 그래서 40대만 되면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내가 회사를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창업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창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업을 새로 바꾼다고 했을 때 20대도 아니고 40대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0대, 50대가 인생에 있어서는 좀 가장 위험하고 격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대, 50대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때 만약에 내가 뭔가를 정말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60세, 70세, 90세의 이 노후가 점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좀 위험에 도전을 하고 위험을 좀 즐겨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잘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60세, 70세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60세는 아직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요. 맞나요? 맞아요. 요즘 주말에 보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보면 노인분들도 자전거 타고요. 마라톤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여가활동, 건강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옛날과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은 신약이 개발되어 있고 의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에는요. 암에 대한 완치율과 암에 대한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래요.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내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거의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60세부터 75세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게 내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건강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네. 뭐가 있어야겠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요. 그래서 60세부터 75세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서 황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신종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반 그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고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화려하게 돈을 질릴 줄 알고 쓸 줄 아는 할머니를 뭐라 그러냐면 어반 그랜이라고 해요. 어제 발음 연습 많이 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은 70세 후반에 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류마티스라든가 관절염으로 인해서 뭐예요? 점점 병원 신세를 많이 지게 돼요. 맞나요? 네. 예.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몸에는 이제부터 후유 장애가 남고 간병이나 요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활동기, 간병기, 회상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대 인생의 성장기부터 해서 100세까지 인생의 회상기까지 무려 우리는 한 80년간의 긴 세월을 뭐예요? 경제활동도 하고 가장으로서 책임도 지고 내 노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비용, 간병비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한 거예요. 네. 멋지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은 웰빙이란 말을 많이 안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멋지게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멋지게 죽자, 인생을. 네. 정말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자.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 웰다잉이라고 해요. 아. 요건 좀 발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웰빙의 시대가 아니라 웰다잉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위험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20, 30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 30대는 학습과 선택기라고 했어요. 네. 20, 30대는 무엇보다도 정말 아직까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특히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양을 많이 축적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그 인문학의 반대말이 이제 뭐 자연과학 이런 건데 예전에는 이제 자연과학으로 우리가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감성, 뭐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역사, 뭐 종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졌어요. 네. 제 조카놈이 하나 있어요. 28살 먹은 조카놈인데 이번에 취업을 해가지고 결혼할 그 배우자하고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미술관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커플이 뭐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조카놈의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제 조카놈 이름이 동철이에요. 동철 씨, 저 피카소의 그림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나?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 조카 여자친구가 인문학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뭐야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뭐예요? 좀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필요한 이유는 요즘은 옛날처럼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 통섭의 시대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 못 들어보셔도 들어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통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요 학문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와 연계된 관련된 학문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두루두루 많이 하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써야 되냐면 20대, 30대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관이나 삶에 대한 직업관이 정립이 돼요. 결혼에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배우자를, 그러니까 배우자 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 저도 제 조카놈한테 얘기해요. 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만 만나지 말고 저 애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많이 만나보라고 얘기해요. 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20, 30대는 뭐예요? 자기의 뭐예요? 직업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20대는 아까 제가 선택기라 그랬죠? 네.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자기의 적성과 소질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거의 다 뭐냐면 획일화 돼 있어요. 네. 나는 꼭 요거만 해야겠다. 나는 꼭 이런 회사만 들어가야겠다. 그러다 보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뭐야? 오래오래 다니면 되는데 또 적응이 안 돼서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20, 30대는 자기가 어떤 재능과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고 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야 돼요. 20대는 사실은 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 계획된 씀씀이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30, 40대 가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20대는 좀 지출을 좀 통제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좀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저금리긴 하지만 좀 금리, 은행에 있는 금리보다 좀 높은 상품들. 그 다음에 또 20, 30대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질병이나 뭐 재해나 상해로부터 뭐예요? 어떤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뭐 보험 상품들도 미리 투자하는 것도 뭐예요? 예, 인생을 좀 멋있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0, 40대는 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중간 점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달려왔는데 이게 좀 제대로 달려온 건가?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달려온 건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30대, 40대에는 우리 가정의 재무제표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앞으로 나갈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내가 과거에 결혼 자금, 뭐 주택 마련 자금, 뭐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 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그 대출에 대한 비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많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중간 점검을 꼼꼼히 해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40대, 50대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말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라 그랬죠? 네. 예, 직장에서 조기에 뭐예요? 퇴사할 수도 있고, 맞나요? 네. 또 가정에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될 뭐 불화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비 지출도 굉장히 높아가는 시기예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우리나라 한 70세 되신 노인분들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였었어요. 아유 자식 새끼 먹여 살기 위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그렇게 많이 어떤 데다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애들 교육비, 뭐 집장만 하고, 뭐 애들 결혼비용 이것 때문에 힘들었대요. 저는 거기서 정말 좋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자식을 부양했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 자식의 인생이 소중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네. 그런데 자식의 인생이 소중한 만큼 내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노후를 멋있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뭐예요? 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애가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얼굴이 30대 같고 몸매는 20대 같지만 제가 이번에 대학을 간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대학을 가면서 꼭 얘기했어요. 아빠가 학자금은 꼭 대줄 테니까 용돈은 네가 벌어서 써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의존적인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전부 다 애지중지 기르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자랐을 때는 참 독립심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어머니도 뭐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를 대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재학은 제가 벌어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 그런 아이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부 아이들한테 뭐예요? 학자금 대주고 뭐 해외 연수 보내주고 뭐 유학 간다 그러면 없는 빚 땡빚 마련해가지고 유학 보내주고 그러면 내 노후 인생은 없어요. 아 정말 불행해져요. 왜냐면 옛날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60대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각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소중한 만큼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40대부터는 뭐예요? 미리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닥치는 인생의 이 댄저 같은 위험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40대, 50대 때 정년 퇴임을 하거나 조기 퇴임을 하고 나왔을 때 문제예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나이 30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거의 한 40대 후반, 50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요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사실 좋은 데를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도 더 훨씬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이. 아, 난 요즘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야, 앞으로도 100세까지 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때는 75세, 80세까지만 살면 되니까. 근데 지금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직장이 중요할까요? 직업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장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50대부터는 인생의 승부를 내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20대 후반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 30대 정신없이 보내고 40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 위해서 직장에 뭐예요? 정말 퇴근도 잘 안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네.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40대 중반, 그다음에 40대 후반에 가서는 뭐예요? 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요즘같이 뭐 회사의 어떤 성장률이 안 좋으면 종업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럼 이때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하고 적금 깨가지고 대부분 뭐예요? 창업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커피숍도 하고 네. 뭐 피자 가게도 하고 네.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치킨집. 치킨집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성공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폐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때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내 제2의 뭐예요?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 때는 뭐의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직업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직업의 승부를 걸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바로 소유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꿈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직업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는 내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소유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유의 문제는 내가 50, 60, 70 건강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한 6년 전에 제 와이프가 저 몰래 제빵제가라는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회사에서 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제빵제가 기술로다. 나 한번 창업해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뭐 그건 점포에 따라 달라요. 네.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 달라요. 인테리어 비용에 따라 달라요. 네. 임대료 비용도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동네에서 적합한 데를 딱 물색을 했는데 대략 한 7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창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장사가 굉장히 좀 잘 됐었어요. 잘 되다 보니까 이 건물주에 있는 집주인이 뭐예요? 임대료를 덜 받을까요? 더 받을까요? 더 받기 시작해요. 잘 되는 걸 아니까 뭐야?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임대료보다 점점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안 올린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계약 만기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소유의 문제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맞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뭐 만약에 그게 폐업을 하다 그래도 뭐요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예,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업은 먼저 소유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네.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가의 문제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갈등이 뭐냐면 내가 정말 저 친구보다 일을 훨씬 많이 했고 회사를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꼭 승진해서 뭐예요? 내가 안 돼요. 억울하죠? 네. 정말 이건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똑같이 입사했는데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차별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또 뭐예요? 학교에 대한 차별도 많아요.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우유를 많이 먹였으면 뭐 연세우유나 서유 같은 걸 먹였으면 제가 그 학교 갔을 거예요. 근데 저도 S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S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S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저지방 우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지방대 나왔어요. 평가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공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뭐예요? 열정을 쏟은 만큼 뭐예요?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꿈의 문제예요. 꿈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나 여름방학 때 뭐 어디 어학연수 좀 간대요. 어디를 갈 거냐 했더니 뭐 영국인가 어디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벌어서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제가 아빠이니까 마음이 뭐예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 벌어 돈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꿈의 문제 결국 돈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의 문제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 중에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 직업도 있어요.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반면에 뭐냐면 남한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직업도 많아요. 네. 그리고 나도 뭐예요? 행복해지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업을 상생의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직업. 그래서 그런 직업을 선택해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가치를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정말 인생을 멋지게 승부를 낼 수 있고 그 승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마련할 수 있어요. 네. 맞나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근데 따져보니까 세계에서 12번째 경제 대국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까요? 요즘 사람들 가서 물어보자고 제가 선생님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예.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물론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죠. 결혼해야 되는데 뭐예요? 돈이 없어서 결혼 자금도 못 마련하죠. 네. 직장 오래 다닐 것 같았는데 막상 40대 중반 되니까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죠. 맞나요? 네. 예, 그 다음에 50세 넘어가서 정말 일을 하려고 해도 뭐야, 마땅한 일도 없고요. 또 60세 넘어가서 건강관리 안 하면 뭐야, 온갖 질병으로 해서 각종 병원비, 의료비 지출도 많아지고요. 맞아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 재능과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대학교 4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거기서 한 25년간 다니면서 임원이 됐어요. 임원 알죠? 네. 임시직원 말고요. 상무, 전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굴지의 직업에 전무로 있었어요. 전무로 한 다녔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임원이면 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네. 고급 차도 막 회사가 주고 그래요. 기사도 네. 딸린 차를. 네. 그리고 강남에 아주 좋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한 3년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아.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애가 셋이 있었는데 아직도 뭐야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근데 이 선배님이 어느 날 저를 딱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인생 컨설팅도 하고 뭐 재무 설계도 하다 보니까 뭐 저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딱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형님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야 뭐 내가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뭐 한국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난 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민 가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야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뭐 사노제라는 동네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래요. 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동네 근처에 닭 공장이 있대요. 근데 그 닭 공장에 가서 자기가 취업을 해서 닭의 매장을 한 2년만 뜯는 일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 하러 거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려 했어요. 형님 가지 마세요. 아니 형님 그런 자신감과 그런 용기 있으면 왜 미국까지 가서 일합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못하겠대. 야 내가 대기업 임원이고 내가 그래도 체면도 있고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인생을 멋있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들의 이목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형님 자신의 뭐예요? 가치관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럴 용기와 그럴 자신감 있으면 차라리 한국에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직업을 하나 추천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저거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했었어요. 형님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꾸며가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일은 굉장히 행복하대요. 바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의 이목에서 평가받는 직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직업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생을 멋있게 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나 자신에 대한 한계를 지으면 정말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연세가도 드신 분이요. 한번 선생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아유 나 못하는 거야. 아유 내가 과거엔 이런 일 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어떻게 해. 스스로가 한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월남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저희 어머니도 힘들게 살아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이 가정의 생계를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미군 부대를 다녔어요. 미군 부대 가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미군들 그 작업복도 빨고 이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요만한 박스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박스에 영어로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Do not open the box. 박스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대 다니는 것도 사실은 좀 싫었고 창피했어요. 그 다음에 더 싫었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영어가 이게 뭐냐고 글씨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엄마, 엄마는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미군부대를 다녀? 영어도 모르면서 무슨 미군부대를 다녀?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문을 딱 봤더니 밤 11시 12시가 됐는데도 어머니가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녹음기를 틀어놓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시작했어요. 단어를 외우고 발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나서 6.25 전쟁이 나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스스로가 뭐예요? 한계를 깨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48살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52세 때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내친 김에 55세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를 합격하게 돼요. 저는 사실 그때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좀 30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엄마 대학교까지 나오세요. 내가 학비 다 대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학은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부담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요즘 저희 어머니는 또 다른 걸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요즘 운전면허를 공부해요. 나이가 몇 살이면 76세예요. 근데 필기시험은 합격했어요. 근데 운전면허는 두 가지를 다 따야 되잖아요. 네.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점심 대접하면서 엄마 꼭 따세요. 꼭 따세요. 그거는 계속 도전할 수 있으니까 엄마 따세요. 엄마 따면 내가 차 한 대 사드릴 테니까 꼭 따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번 꼭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승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한계를 그면 안 돼요. 나 나이 많아서 못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나 할 수 없어. 나 못해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한계를 뭐예요?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빨리 실행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냐면 과거였어요. 네. 우리가 지금 5년 전에 일을 했다면 10년 전에 일을 했다면 지금 더 모습이 좋아질 수도 있었어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실행한 걸 후회했나요? 아니면 실행하지 않은 걸 후회했나요? 실행하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어제였어요. 근데 어제는 뭐예요? 이미 쏜 화살이에요. 돌아오지 없습니다. 이미 쏜 화살인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될까요? 지금. 예, 지금이에요. 그래서 실행은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아일랜드에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 있어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냥 쇼가 아닙니다. 버나드 쇼예요. 이분이 묘비명에다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겨요. 저도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글을 읽어요. 그 글이 뭐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셔서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뭔가 또 도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뭐예요? 실행해야 된다. 우리는 주저하는 게 많아요. 왜? 두렵거든요. 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또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구심도 많아요. 저건 아니야. 저건 뭔가 속은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닥쳐서 해결하면 실패합니다. 왜? 조급하기 때문에. 네. 그럼 미리부터 뭐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 해야 된다? 지금.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음 심자예요.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요것만 하나 하고 이제 강의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국보급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만대장경이에요. 네. 아시죠? 네. 저 경상도 합천의 해인사에 보관돼 있어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뭐야 보물 팔만대장경이에요. 네. 이 팔만대장경이 워낙 우리나라의 국보급 보물이다 보니까
신문과 언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이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의 해인사를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팔만대장경이 있던 이 합천 해인사에 돌을 40년간 닦고 있었던 유명한 고승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기자가 고승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스님, 스님은 여기서 수행을 몇 년 하셨나요? 난 한 40년 이상 했어. 그럼 스님, 스님은 저 팔만대장경 목판 인쇄물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난 읽어봤지. 난 무려 세 번이나 읽어봤어. 그런데 저 팔만대장경은 높이도 한 2000m 되고 한번 읽으려면 글자가 5000만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7시간씩 읽어도 무려 30년이나 걸려. 그런데 기자 양반, 저거 다 읽을 필요 없어. 아니 왜요? 내가 저거 세 번 읽어봤는데 저거 다 읽지 않아도 이 글자 하나만 알면 다 읽은 거랑 똑같아. 오, 스님 그게 무슨 잔데요? 스님이 그러면 너 한지하고 붓하고 머루를 갖고 와. 그럼 내가 써줄게. 그래서 기자가 한지 이만한 걸 갖고 오고 붓 알죠? 머루를 갖고 와요. 스님이 그걸 딱 갈고 나서 한자로 멋있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마음심자를 딱 써요. 이 자만 알면 이거 팔만대장경 다 읽은 거랑 똑같아. 세상은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난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나이가 어때서? 내가 50이, 60이 어때서? 내가 70이 어때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제가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제 얘기 좀 해드린다 그랬죠? 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27살, 8살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취업하러 갔는데 사실 회사가 저를 거부를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재를 못 알아본 거죠. 공감하시죠? 네. 제가 학교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직장을 저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아래급에 있는 회사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좀 다양하게 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도자기도 팔아봤어요. 그 다음에요 쌀도 팔아봤고요. 진짜. 그 다음에 저는 과일도 팔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영원히 내 직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걸까 이 고민을 아마 28, 29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를 2년 만에 그만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 월급은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 92년도 3년대 제가 한 2,500 정도 받았어요. 적지 않았죠?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만두고 회사를 사직서를 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때 뭘 선택했냐면 보험 설계사를 선택했어요. 보험 설계사 같죠? 근데 그때 제가 이 보험 설계사를 하겠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여자쯤 해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 반대를 제가 뭐예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고 저는 보험 설계사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제 직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회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0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한 23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있는 제 와이프를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제가 그나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내가 보험 설계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 영원한 배우자를 만났다는 게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왜 직업 많이 했었죠? 네. 직업은 정말 귀천이 없어요. 그리고 난외 이목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28살, 29살 때 보험 설계사 하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네. 그때 친했던 놈들도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사람들의 편견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세월을 24, 5년을 겪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직업은 결코 남들의 이목에 의해서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 내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살고 인생을 승부내는 방법이에요. 오늘 강의 재밌었어요? 네. 우리도 정말 멋진 인생, 행복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